나야. 나라고. 뭐 하숑? 아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해외에서 키면은 통신이 제일 불안. 한국인이니 여기는 지금 캐나다입니다. 토론토. 제가 지금 해외에서 V앱을 켰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몇 분? 11시 정도? 잠깐만. 아마 여기가 11시 몇 분이겠다. 네. 이제 몸은 거의 다 낫고, 그냥 약간의 기침 정도? 근데 막 괜찮아요. 나야, 나. 오늘 뭔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캐나다에 지금 살고 있는 친구랑 같이 저도 아쿠아리움을 가고 리사가 아침에 아쿠아리움을 갔더라고요. 원래 같이 가려다가 늦잠을 자서 같이 못 가고 저는 친구랑 아쿠아리움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도 지금 독감 유행 중이라고? 조심하세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리사랑 한창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로 막 그거 봤냐 이러면서. 뭔가 그 한국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되게 귀엽고 진짜 막 물고기 같은 애들이 많았다면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약간 생선 같은 느낌? 너무, 너무 실제, 너무 약간 동심 파괴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좀 충격이었어요. 약간, 뭐, 귀여운 애들도 있었는데, 약간, 그 수산시장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쨌든 그래도 신비로웠답니다. 다들 뭐 하시나? 지금 젠득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 내가 이걸 지금 보면은 이게 꺼지나? 볼 수가 없네. 볼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다고. 목걸이요? 아, 이거는 저희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 때 머리를 해주셨던 실장님께서 저희 네 명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거여서 되게 편해요. 막 꼈다 뺐다 하는 게 편해서 너무 귀여워갖고 자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고래는 없었는데 상어가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상어들과 이 아이들을 같이 놔둬도 되나? 약간 이럴 정도로 약간 상어랑 물고기랑 가오리랑 얘네가 다 같이 너무 너무 한 공간에 다 같이 있어갖고 약간 당황? 링크 내일 콘서트예요, 여러분. Are you guys ready? Me too. 히히히. 아, 여기는 날씨가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막 껴입었어요. 그래도 많이 껴입고 따뜻하게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블링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은 12시이네? 전? 오후구나. 오후 12시.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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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우리 뭐야? 커플인데? 우리 만약에 오늘 같이 아쿠아리움 갔으면은 커플이었을 텐데. 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우와, 먹을 거 많다, 여기! 아니야, 아니야. 저기에 더 많아. 대박이다, 진짜. 마트 갔다 왔어. 아, 진짜? 응. 마트 컸어요? 응. 가는 마트? 저기,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링크 정말 진짜 웃겨. 너무 어색하잖아. 너무 심했잖아. 언니, 응? 언니 방이 응. 왜 이거 카우치 두개 있어요? 저 카우치 하나밖에 없는데. 아, 나내 방에 있던 거 하나 뺏었던 여기 놓은 건데.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필요 없잖아. 아직 필요 이거 가져갈래? 저 아래층이에요. 들고 가야 야, 그 돼요. 뭐지? 혹시, 오, 예방 쩌네? 저렇게까지 멀리 간다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뭐지? 혹시, 제니한테 아유. 단체 카톡 왔어? 아니? 아, 그럼, 아니, 아까 제니한테 카톡이었는데, 응.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읽을 수가 없거든. 안 왔어요. 안 왔어? 응. 그러면은, 저였는데? 아니, 아니야. 제니한테도 왔어. 그래서 내가, 어? 못 보는데? 이러고 있었어. 아, 제니한테 하나 보내줘. 나 지금 그거 중이라고. 머리색이 되게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완전 빠졌어요. 이제 회색이 아니에요. 나도 근데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에는 완전 많이 빠지고 있어. 아, 타이밍 왜 이렇게 안 맞아? 에? 에? 어이? 아, 너 그래서 그 상어 만졌어? 등? 만졌어요. 어떻게 만졌어? 나 진짜 힘들었어. 언니는 약간 머리 쪽 이렇게 만졌잖아. 응. 저는 등이랑 와, 꼬리 사람도다. 쪽이었어. 심지어 저 이렇게 맞았어. 쥐, 쥐. 헐. 이렇게 맞았어. 나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손닦으러 갔어요. 맞아, 맞아. 저 바로 화장실 가서 손 아, 닦았어. 진짜. 나딱너 갔다 왔다 해서 응. 갔다 왔거든. 맞아. 재밌었어요, 응, 거기. 맞아. 나름 즐거웠어. 맞아. 안 끝나는 거. 나는 은근히 막, 응. 아, 이제 다 봤다. 이러고서 막 사진 엄청 찍고 응. 막 나왔는데 또 있어. 그냥, 아, 저안 끝난 거였어. 이러고서. 언니 순서대로 갔어요? 응. 나 그, 너 거기 갔어. 너맨 처음 들어가면은 그 은색 생선들 막 돌고 있는 그거 있었어? 그저 약간 반대로 갔어요. 멸치 같이 생긴, 어? 아, 진짜? 응. 대박. 저 거꾸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잘못 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아니요 맞아요 이랬는데 아니요 다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 아, 그럼 너그 무빙 워크도 막 반대로 왔어? 저 상어 아니 저 수빈이야 그 기프트 응. 파는 데부터 들어갔어요. 아, 완전 반대로 왔네. 그러니까 잘못 갔어. 나는 안내 처음부터 했어. 해주신 언니가 잘못 가게 했어요. 나 오늘 안경 쓰려다 안 썼는데. 우리 이렇게 아침에 딱 나온 다음에, 어? 응. 잠깐 방에 들렸다 갈까? 잠깐. 우리 그 악수해야지. 우리 이제 알잖아. 예, 하이바이보. 오늘 이게 나왔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저 봤어요. 우리 그때 까먹었잖아. 그거 찍고. 그래서 이거. 까먹었어, 맞아. 우리 이거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잖아. 이거 나오면 다시 기억할 수 있다. 우리 악수 까먹어서 악수 못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야. 응, 중독성이 있다고. 맞아. 근데 우리가 그거 제니 언니 앞에서 해줬잖아요. 응. 근데 언니가 반응이 안 좋았어. 맞아, 맞아. 막 진짜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진짜 하지 했는데 말라고.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 맞아. 손을 그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웃겼어. 근데 되게 잘 터진다? 그치? 여기? 응. 그러게. 엄청 잘 돼.
뭔가 이렇게 가깝냐? 뭔가 이렇게 가깝냐? 오. 오. 셀카봉, 셀카봉처럼 또 해줘. 잠깐만, 잘못 잡고 있어. 아, 이렇게 됐다. 착각. 착각 타임인가요? 너 어디 어디 갔어? 근데 나 너가 막 비둘기 찍은 거랑 어디서 되게 막 무드 잡고 찍은 사진도 봐봤어. 계단에서. 아, 비 안 왔어? 비 왔어요. 비 왔잖아. 비 맞으면서 찍었어. 비 맞으면서 찍어준 사람은 누구야? 그 어떤 스텝 언니. 아 있었어요. 진짜? 응. 잘 찍었어. 어 그쵸? 응. 되게 사진에 되게 관심 많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한번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 괜찮았어. 그래서 거기가 무슨 시청? 맞아. 맞아. 시청도 시청 그런 봤어. 나 막 그 옛날 시청이랑 지금 시청 있는데 그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고 막 한다. 아, 저 옛날 시청에 갔어요. 난 시청은 안 가고 나도 무슨 막 뭐 여기서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하는 곳 몇 개 사진 찍었는데. 오, 어디 있어? 아, 이따 보여줘요. 어떻게 봐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보여줘. 아, 여기 있구나 이러고 이따 보여줘요. 원래 내일 키려다가 그냥 오늘 켜봤어. 어디 하면 잘 되나? 너무 잘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냐 이거?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가 데뷔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래. 토요일이 언제지? 토요일은 어디지? 27일인가? 28일인가? 아파. 네? 아니야. 토요일 27. 아니야, 그거는 내일이잖아. 아니야. 뭐야? 다음 주. 그러니까 이 지금 말고 다음 주. 5월에. 아닌가? 맞죠? 블링크. 빨리요. 빨리 서치해 주세요. 빨리. 언제? 언제인 거지? 오늘이 27일이야. 아, 오늘 26일 아니었어? 이게 한국 시간이랑 달라 계속. 그래서 나도 헷갈려. 여러분 저희 천일이 언제인 거예요? 블링크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어디야? 5월 4일. 5월 4일. 그게 천일이에요? 응. 근데 이제 한국 시간이랑 여기 시간이랑 달라서 이제 헷갈릴 거야. 이제 모두가 혼동. 이 천일을 한 이틀 동안 갈 거예요. 맞아. 채영이 생일처럼. 맞아. 채영이 생일 진짜 웃겼어. 채영이가 이제 그때 미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맞아. 미국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일 파티 가족들이랑 같이 그래서 채영이가 아직도 안 끝났었다고 자기 생일이 거의 2, 3일 갔었어. 아니야 거의 2주 갔다니까? 계속 어디 가도 네버엔딩. 진짜 웃겼어. 근데 너 방금까지 밖에 없었지? 나 거의 아까 들어왔는데 바람 진짜 셌어. 진짜 막 못 걸어왔다니까. 저 한 5시 반쯤에 들어왔어. 아 진짜? 네, 저 그쯤 나갔어. 일찍 들어왔어. 언니가 그때 일어났잖아요. 맞아. 내가 그 얘기했어. 원래 아침에 같이 나가기로 했다가 다 저 버리고 다 잤어 다. 비둘기 근데, 사진 그래서, 찍고 멤버가 없어서 리리 필름에 비둘기 나오는 거야. 비둘기밖에 없었어. 내 친구 둘기 어딜 가든 있어. 아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사진 찍으려고 해도 어디 도망 안 갔어요. 요즘 비둘기들은 되게 쿨했어. 응, 쿨해. 막 걔네들은 함부로 날개를 없어. 펼치지 않아. 맞아. 그래서 되게 아 이런 날개 피는 샷이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어. 걔네 날개 피게 하는 거 쉽지 않아. 걔네는 막 그 주위를 뛰어도 걸어갈 뿐이야. 그죠? 되게 막 도도하게 걸었다. 걷고 다녔던데. 맞아. 완전 도도해. 그 거기 나 그거 나왔던데 지수 언니가 저 찍어준 거 포토. 아 그때 진짜 아니 정색하게 막 멋있게 해야 되는데 언니가 계속 막 아 이러니까 너무 웃겨. 아니야 근데 그때 내가 찍은 사진들 되게 잘 나왔다 했잖아. 막 오 먼저 예쁘게 나왔는데 맞아. 이랬잖아. 맘에 들었어요. 그게 사실 포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it's me. 왜 이래? 어, 막 끊기는 사람도 있나 봐. 지금 아, 왜 끊기지? 이래. 비 와서 그래요, 여기. 여기가 비 와서 그런가? Please speak in English. 왜 나 먼저? 왜 나 먼저? English, English. You can speak English too. Try. I'm okay. Don't worry. Oh, don't worry. 아, 왜 이렇게 귀여워? 뭐야 그게? 아, 귀여워.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나도 놀랐어. 뭐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가까워? 빨리 나으래요. Thank you. Hi guys. Hi guys. 아, 너무 웃겨. 사랑해. Me too야. 응? 어, 없네. 지수, do you miss 달고미? 달고미. 달고미 지금 미용했다고. 진짜 웃겨. 털이, 설마, 설마. 털이 들쑥날쑥해. 오늘 저도 방금 엄마랑 방금이라니 아, 너도 아까. 미용한 줄 알았네 오늘 저도 아니, 엄마랑 통화했는데 리오 보여줬는데 눈물 났어요 어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리오? 너 왜 또 루카는 빼놓고 말해 리오 루카 아니 엄마가 리오를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리오 어때 좀? 리오? 응 리오 괜찮은 것 같은데? 리오 리오는 괜찮아 루카도 괜찮아요 응? 너 그거 영화 봤어? 무슨 영화? 어벤져스 그래서 아니 못 봤어 자리가 없어서 아 진짜? 앞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언제 보게? 몰라 뉴욕에서? 뉴욕에서 볼까?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근데 내가 스포, 들어보니까 스포하지 마! 아, 안 들을래! 근데 LA에서는 응. 그 약간 자막이 나오는 극장도 있대 한국어? 응 아 진짜? 응 그래서 뉴욕에도 있나? 뉴욕에도 있으면은 나는 근데 저는 내용을 아예 몰라갖고 아 언니 어떻게 몰라 뭘 어떻게 몰라 안 봤으니까 모르지 아이언 남자 알아요? 아이언 남자가 뭐야? 아이언맨? 뭐야 이게 아이언 남자 아이언 남자 몰라 안 봤어 언니 아이언 그거, 남자 진짜 나 그거 1편 거기까지 갔잖아 어디선가 탈출했어 탈출해서 어떻게 됐어? 탈출했어 그냥 어 탈출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 같았어 탈출... 처음 시작할 때 막 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직 뭐야 초반인데 초반? 아 안 되겠어 거기까지 봤고 언니 오늘 봐요 보고 자요 나 그건 봤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거, 걔네도 나오나 근데? 나와 나와 나 그루트 좋아한단 말이야 그루트? 그루트 사춘기야 사춘기 뭔 소리야? 그루트 애기였잖아 네 지금 사춘기야 더 컸어 또 청소년 됐어? 응 아닌가? 그래 두 번째 이제 그루트 다 컸나? 잘 모르겠다 그루트 나 그루트만 알아 그루트 좋아 I am good 애기 그루트 진짜 막 I am good 막 그거 그 터트리는 거 아 맞아 노르는 거 있지 Good I am good I am good 너무 우리가 제일 귀여워 귀여워 재밌어 근데 뭔가 어떤 사람이 아이언 남자라고 썼어 뭔가 해외 와서 극장 가보고 싶긴 했었는데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아예 막 해외에서만 하는 영화들도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었어 근데 요새 뭐 다른 것도 하면 다른 것도 하면 보러 가고 싶다 진짜 너무 잠이 안 와서 보러 갈까? 11시? 지금? 근데 여기까지 하나?
지금까지 하나? 이렇게 늦게까지? 한국처럼 새벽까지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다 금방 닫는다고 들었어. 뭔가. 근데 한국은 띠오리. 대박인 것 같아요. 계속 있잖아요. 맞아. 태국은 딱 1시까지? 막 2시까지인 것 같은데? 늦어도 마지막, 2시, 완전 2시. 막 마지막 경화 이렇게. 한국은 마지막 경화가 없고 그냥 24시간 던데? 맞아 맞아. 한국은 조조 영화가 일찍 시작하니까. 옛날에 연습생 때 막 조조 영화 보러. 맞아 맞아. 그러면 저희가 한 11시, 10시 출근이었지 맞아,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막 그 전에 8시인가 9시인가 맞아 맞아. 가서 영화 보고 가서 연습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영화관을 갔다 야. 맞아. 근데 되게 가까워가지고 맞아 걸어서 갔지. 5분이면 걸어갈 수 있어서. 5분은 아니다. 3분? 아니지 더 멀지. 5분 아니지. 얼마나 빨리 걸은 거야? 디역한 거고 시간이 없어서 출근해야 돼요 이러면서 근데 3분이래. 아 3분? 어? 3분이면 10분 안 남았다. 사러 가도 3분은 아닌데. 두두두두. 릴리 필름은 아직도 촬영 중입니다. 편집을 못했어요. 나와있어서. 편집을 어떡해요. 너 그거 올렸어. 그래서 그 예전에 LA에서 찍은 진짜 짧은 거? 어 올렸잖아요. 그게 진짜 웃겨. 너무 짧았어. 나한테 언니 그거는 티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언니, 나온 리리, 거예요. 릴리 필름 볼래요? 하나만 봤는데 둔둔. 네 뭐야 이게? 이거밖에 없던데요. 그거밖에 없었어. 올려. 아니 어떤 분들은 막 아 티저인가? 막, 막 언제 풀 막 풀 거야 이랬는데 아, 그게 다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엔 많이 찍었으니까. 아 진짜? 응. 그런가? 네. 오늘도 많이 찍었어 그럼? 오늘 안 찍었어. 오늘 비둘기밖에 없어. 재미없어. 비둘기로 하나를 만들었어야지. 아 생각도 못했네. 언니 많이 찍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거였어? 아 거기서? LA? 야, 기대하세요. 맞아 맞아. 너 지금 잠이 안 와? 그럼? 왜? 너 일찍 일어났잖아. 잠이 안 와. 띵? 저 어제 너무 무서워서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 갑자기? 진짜 갑자기 너무 무서워. 주토피아 틀고 잤어. 에이니. 뭐야 이게 누구야? 너무 넓어? 어.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어 진짜 어떻게 맞췄지? 대단한데? 그거 보면서 아 졸려 잤어. 그 채영이가 진짜 잘 따라. 맞아. 주토피아 맞아. 주토피아. 주토피아. Try everything. 가수. Thank you. Thank you. 다시 해줘봐, 닉. 안 되겠어. 다시 해줘, 못해. 시키면 안 나온다고요? 아, 그러면은 리싱크로 하고 팬들이 목소리를 입혀줄 거야. 뭐죠? 왜 이렇게 느려졌어, 갑자기? 아, 느리니까. 아, 겨울왕국2도 나온대. Let it go. 어? 이미 나온 거 아니지? 너가 너가 해야지 한국어로 더빙해야지 너가 나오면 또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뭐라 했지? 아, 뭐? 이거 같이 있는 사람 만들래 이러고 눈사람이 아니어도 좋고 근데 제가 그 저희가 그 보이스로 한 거 그래 뇽아 보이스로 한 거 얼마 전에 다시 뭔가 얼마 전에 어디 떠서 다시 봤는데 진짜 우연히 봤는데 리서가 너무 웃겼어. 너가 그런 대사를 했었어? 저도 기억 못했어요. 되게 그 딱 귓속말하는 부분에서 진짜 귓속말처럼 꼬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우리. 웃겼어. 응? 내년에 나온대. 아직 멀었네. So cool. 근데 그 영상이 비하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애들은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막 like, 와, wow. 막 와, 이 차 진짜 멋있는데? 막 오, 막 뭐 진짜 좋은데요?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디렉이 아니었어요. 전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슥 만진 다음에 딱 되게 도도하게 쳐다보면서 어, so cool 막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어, so cool 이렇게. 어떡해. 근데 애들은 무슨 막 되게 자연스럽게 막 어, 막 되게 캐주얼하게 하고 저 혼자 막 갑자기 각 잡고 갑분수 서클 갑분수.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 손이 차를 만지는 그 길이가 너무 길었어.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서 아,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쓱. 아 언니 표정 진짜 대박이었는데 서클 진짜 섹시했어요. 아 진짜 진지. 아 진짜 세상을 제일 진지했어. 제가 그거 저희가 음악 방송 할 때 대기실에서 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산옥하고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아 진짜 너무 막 힘들다 뭔가 이러고서 막 이제 보다가 그게 떠서 아 이 영상 떴네 이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눌러서 보다가 혼자 빵 터져갖고 막 배가 진짜 찢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애들 막 다 보여줬는데 애들도 다 같이 뒹굴뒹굴. 맞아요. 저희가 막 진짜 조용히 막 자다가 아니 자기 전에였나? 어, 딱 자기 전에 딱 자기 전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아 막 눈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 옆에서 소쿨 뭐 이러고 뭐죠? 아 진짜 그때 되게 저희 사이에서 핫 이슈였어요. 맞아, 너무 핫 이슈였어요. 웃겨서 진짜 기분 안 좋을 때 그거 보면은요 진짜 확 괜찮아집니다. 맞아. 그 후에 채영이가 막 그거 막 패러디한 거나 그 편집한 영상들도 나한테 계속 엄청 보냈어. 아 진짜? 그리고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채영이가 방에서 웃으면서 나온 다음에 나한테 그것도 보여줘. 아 진짜 웃겨. 진짜 웃겼어. 아 so cool. So cool. So cool. 아니 근데 저희 그거 태국 가서 행사했잖아요. 근데 행사하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 옆에서 서클 이러가지고 진짜 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옆에서 서클 이래가지고 인이어 끼고 있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렇게 막 현장에서 뜬 거 보니까 내가 서클 하니까 반응이 뜨거웠어. 아 진짜요? 못 봤어. 아 왜 저도 인이 한쪽만 끼고 있었나? 약간 그랬던 거 같은데 그래서 서클이 너무 귀에 서클 이러가지고 진짜 아 집중 못했어 진짜. 아 정말 너무 웃겼어. 정말 so cool. so cool. 언니 so cool. Thank you. You too. 댓글 보기. 우리 막 열심히 막 읽고 있어. 안무 뭐? 영상 때 왜 콩콩 뛰었어요? 아, 그 우리가 그거 제발 좀 그거 그거, 뭐? 그거 말한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웃긴데 그게 그거였지 막 저희가 그때 안무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안무 영상 영상이었나? 안무 영상 아니었어? 안무 영상 안무 영상이었어. 아니야. 아 그냥 연습이었나? 연습 영상 아 맞아 그냥 연습이었다. 찍어서 뭐 보내야 돼가지고 맞아 근데 저희가 그때 진짜 오랫동안 연습을 했거든요. 막 한 4-5시간 동안 풀로 연습을 하고 더 했어요. 이제 더 해야 되고 영상을 찍는데 이제 저희가 뭐 세 번만 찍고 이제 끝내자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만 찍자고 아 제발요 안무쌤한테 콩콩 뛰면서 아 제발 가는 거예요. 막 제발요 선생님 이러면서 두 번만 찍자고 제발요 두 번만요 열심히 안 틀릴게요. 그래서 다 같이 콩콩 뛰어서 안무쌤한테 뛰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뒤에서 언니가 몰래 찍었지. 몰카였어. 그래서 내가 뒤돌았다가 뭐야 저거 찍고 있다 우리가 하나 빼달라고 하는 거 저기서 찍고 있다고. 진짜 웃겼는데 시카고 피자 맛있었니?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두꺼워. 언니가 먹었, 언니 먹었잖아. 응, 아침에. 응. 너가 포장해 와서. 제가 전날 갔는데 두꺼운 걸 못 먹고 얇은 거 시켜가지고. 아 진짜? 응. 그래서 아침에 그때 준비할 때 너무 아까워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커서 다시 시켰는데 진짜 맛있었어. 우리 핫윙도 맛있었는데. 핫윙 대박이죠. 맞아 맞아 맞아. 어 역시. 핫윙. 뭔가 그 도시를 갈 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뭔가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맞아. 저 여기 와서 진짜 잘 먹고 다녔어요. 진짜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굿잡. 잘 먹어야 건강한 거야. 맞아. 싱가포르 인생 과자 이름을 알려달래. 그 이름 모르는데 그냥 뭐였지? 치즈 과자. 그 치즈 과자 있잖아. 그 우리 막 대기실에서 계속 먹던 거. 아 이름이 뭐였지? 그냥 이름이... 치즈 과자였던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싱가포르 치즈 과자. 치즈 과자. 그거 진짜 웃겼는데. 또 갑자기. 아 우리 앨범 나왔잖아 이제. 맞아요. 언니 핑크색 더 좋아요? 검정색이 더 좋아요? 나는 이렇게 난 이미 대답했어. 나는 이미 그거 난 둘 다 좋다고. 왜냐면 두 개가 사진이 다르니까. Both.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아 진짜 웃겨. 블링크는 뭐가 더 좋아요? 블랙? 왜? 핑크 왜 안 좋아해요? 나 둘 다 좋은데? 좀 더 자세히 보세요. 둘 다 좋대. 둘 다 갖고 싶다. 응. 그럼 둘 다 좋다고. 근데 저 진짜 또 어제 잠이 안 와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잠이 안 오고 주토피아 틀기 전에 아니기를 듣고 혼자서 아니기 노래했어? 예예예예. 아니 아 혼자 또 저러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앵콜 때 너가 다 불러. 어. 괜찮아요. 바보인가 봐. 아 근데 그 노래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거. 너무 좋아요. 맞아. 근데 저 앵콜 할 때나 막 그냥 그 노래 콘서트 할 때 그 노래 나오면은 진짜 슬퍼요. 응? 왜 이렇게 슬퍼해? 몰라 진짜 되게 슬퍼. 되게 노래 되게 슬퍼. 그래? 나는 뭔가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계속 그 새 두 마리가 창가에 앉아 있을 거 같아. 뭔가 아침에 아침에 혼자 이렇게 맑은 아침에 막 찍찍찍찍찍찍찍찍. 그래서 내가 맨날 새 노래라고 불렀잖아. 아 진짜? 나 혼자. 나 혼자.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 새 노래 막 이러. 그래서 응? 제가 슬퍼가지고 채영이한테 말했어요. 막 아 되게 슬프다 이 노래. 채영이가 아 나도 라이브 하면서 되게 슬펐어 이랬어. 공감? 오케이. 인정? 인정. 자. 키키. 너 봐. 똑똑해 보이네. 아 감사합니다. 저 눈이 안 좋아요. 갑자기 고백. 사실 저 눈이 안 좋아요. 한쪽만. 한쪽만 안 좋아요. 그래서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돼. 어? 어 그러면은 잘 보여? 잘 보여. 한 근데 둘 다 뜨면? 아 지금은 괜찮은데. 아, 안경 없으면. 안경 없이는 한쪽만 감으면 괜찮은데 이쪽은 거의 안 보여요. 뭐야? 그거 위험한 거야. 저 뭐냐 그 TV 보는데 자막 뜨잖아요. 안 보여. 자막이 안 못 읽 거예요. 헐. 나는 눈 좋아. 좋겠다. 눈에 좋은 거 뭐가 있지? 눈에 좋은 거? 응. 안경. 아 뭐였지 그 표정? 그 뭐야? 아 그 여자애? 어. 이빨 약간 이렇게 두 개 보여야 되는데.
맞아, 약간 그런 건데. 아, 미안해요, 여러분. 캡처 안 했으면 좋겠다. 캡처했어도 지워주세요. 영어로 해. 해줄게. No capture, please. No capture. Delete, please. Thank you. For Lisa. For Lisa. 그거잖아 원래. 근데 안 좋은 쪽을 따라가잖아 눈은. 언니예요? 어. 저 밑에도 나잖아. 저 스티커 몰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진짜? 나 이 스티커 몰라? 나 없나? 아 여기 있다. 어, 뭔가 몰라? 내가 이렇게 이거 넣잖아. 헐. 나다. 여기 있어. 내가 쳤어. 이건 너인가? 이게 뭐야? 아 이거 나 핑크 수트. 아, 아, 오. 난데? 어, 너지? 박리사인데, 이거 박리사? 너야? 어, 너 아닌데, 약간? 어, 나다, 이뻐. 아닌데, 이건 진짜 나야, 너 아닌데? 나야. 나 아까부터 계속 이거 보고 저건 뭔데 계속 뜨지? 이랬는데 이쁘죠? 너였네. 저예요, 저예요. 어, 저것도 있네? 저건 뭐지? 난 저건 없는데? 저 이름 써있는 건 어떻게 받은 거지? 저거, 너네. 뿅봉 들고 있네. 박사였어 박사? 박사 맞나? 박사. 박리사. 박리사. 아 진짜 웃겨. 너 콘서트에서 신발 벗어. 아니 여러분 그게 이게 뭐였었냐면은 제가 올라가는데 딱 걸으려고 했는데 뭐가 까시? 뭐가 신발에 가시 막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딱 찔린 거예요 제 발에. 그래서 아 이런 상태에서는 나 못 뛰겠다. 심지어 이 리믹스 버전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 계속 아 벗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딱 벗고 계속 가시 찾고 있었는데 찾는 저 와중에 갑자기 채영이가 저를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막 보려고 했는데 또 이게 가시를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노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냥 양말 벗고 다시 신었어. 그래서 재영이가 이렇게 노래하다가 뒤에 봤는데 리사가 앉아있어서 넘어질 뻔했는데 리사가 일단 신발을 벗고 있어서 1차로 충격을 받고 그 후에 리사를 보고 있는데 리사가 갑자기 양말을 벗어 더 충격을 받았다. 근데 아. 나도 반대쪽에 멀리 있었는데 막 이렇게 블링크 보고 저쪽 가야지 하고 딱 옆에 봤는데 너가 앉아서 막 양말 저말 딱 걸렸어. 내가 아 진짜 내가 저, 어? 너무 아팠어. 어? 뭐 저게 뭐야? 이러다가 응. 아, 나는 그 양말 벗는 것까진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딱 봐도 가시가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가 막 우와 대단하다. 나였으면 그냥 박혔겠다 발에 가시. 아니야 아파 죽을 뻔했어요 저. 아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저는 저만 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야 걸리자 그 위에서 양말 뭐야 했는데 다 봤어. 제니도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 제니도 보고 뭐 애가 갑자기 양말 앉아서 신발 옆에 두고 양말. 아니 양말 안 벗고 그냥 딱 그 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안 되겠다 양말 벗고 신었어요. 아 진짜 웃겼어. 아, 아니요 저한테는 되게 심각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 힘들었어. 아 진짜. 아 근데 리믹스 버전 진짜 재밌지 않아요? 저 진짜 하면서 아 너무 신나 이랬어. 아니 내가 제니가 아니 얼마나 아픈 가시였으면 신발을 벗냐고 했어 내가. 아 앞정이었나 보다. 앞정 그 큰 아 앞정이었나 보다. 앞정이야 신발 벗을 정도면 앞정이어야지 내가. 아 근데 진짜 아... 너무 아팠어. 나 근데 그 리믹스인 거 까먹고 이렇게 인이어 이제 끼고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뜬뜬 옆에 제니 있었는데 아 저는 기억하고 아 이러고 있었는데 뜬뜬 아 예! 근데 가시가 밤에 그래서 막 아! 갑자기 언제부터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야? 진짜
누구? 신발에서 숨어 있었던 건가? 양말에서 원래 숨어 있었던 건가? 까시가 잘못했네. 그래. 아 정말. 아, 타이밍을 너무 웃겼어. 타이밍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근데 채영이 말이 너무 웃겼어. 막 신발을 벗고 이제 넘어질 뻔해서 아 뭐야 이러고 뒤로 만들어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양말 벗어서 더 충격을 받았다. 아, 진짜 역시 콘서트는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생기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응. 넘어질 뻔했어요. 아, 그 마지막처럼 때 이게 이게 내려오잖아요. 뭐 터진 거 이게 내려오잖아요. 아 그게 너무 많아갖고 네, 맞아 맞아 나도 이렇게 마지막처럼 이렇게 했어. 나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미끄럽다고 막 계속 얘기했어. 맞아요. 그거 미끄러 좀 치워야 된다. 미끄러웠어. 재밌었어. 하자. 갑자기 언니 배고파요? 네. 너 배고파? 살짝. 어 진짜? 응. 라면 먹을 거예요. 어 나도 저기 라면 있어. 너 뭐 먹게? 저 육개장. 나도 저기 육개장 있어. 육개장 두 개나 있어. 응, 나도 두 개 있어 저기. 나 맨날 호텔에 계속 라면 준비해 주잖아. 응. 그러면 한 개 정도 남기고 다 먹었다. 진짜? 응. 아 저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먹는데 세 번 이상은 안 먹어. 뭔가 건강이 안 좋을. 약간 막 뭔지 알죠? 찝찝한 이런 계속 느낌. 너무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야. 약간 매일 밤 먹는 것 같아 이러면서는 안 먹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저 진짜 이상해요. 저 진짜 계속 배고파. 어? 아 콘서트 때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그런가? 진짜 계속 배고파. 약간 한 시간 전에 먹었는데 배고파. 약간 이런 거. 그거 약간 가짜 배고픔이잖아. 배가 거짓말 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지 정말? 너 거짓말쟁이. 와우. 어쨌든 이제 저희는 갑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었어요? 거기는 몇 시지? 거기는 지금 1시 다 돼가 오후 이제 낮. 다들 맛점 하세요 여러분. 맛점 하라고. 맛점이 해. 뭐예요? 맛있는 점심. 너 그걸 몰랐어? 너 대한태국인이잖아. 죄송하다고 빨리 사과해. 미안해요 여러분. 맛점? 응. 맛점 되길 바랍니다. 맛점 하세요. 맛점 맛있는 점심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맛점. 맛있는 점심 하세요. 맛점 하세요. 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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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맛점 하세요. 맛점. 안녕. 안녕. 우리는 또 언젠가 돌아온다. 항상 알람을 켜놓으라고. 큰 소리로 켜놓으라고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면 곤란해요. 바이. 바이. 맛점. 맛점 하세요. 용안. 용안.